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폰 14 프로맥스 제품마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제가 구입하는 모든 제품의 리뷰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해외 직구 핫딜 영상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폰 14 프로맥스 제품 도착해서 요거 한번 오늘은 까볼 건데 일단 처음 제품 나왔을 때 아이폰 14 제품이랑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애플워치 울트라 그리고 14 제품 프로맥스까지 같이 구입을 했는데 프로맥스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가 조금 지난 시점인데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예약 없이 전부 다 그냥 구입이 가능했었고 아이폰 14 프로 제품 같은 경우도 현재는 전부 다 풀려서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웨이팅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지금 구입하면 11월 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 요번 제품 같은 경우는 프로맥스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보시는 것처럼 포장 상태 대박으로 날라옵니다. 바로 까보면은 아무튼 이렇게 안전하게 담겨져 왔고 보시면은 14 박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게 14, 요게 프로맥스 크기만 살짝 다르고 앞에 배경화면만 살짝 다르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번 제품 가장 크게 바뀐 다이나믹 아일랜드 여기 위쪽 부분 이렇게 그림상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뭐 어댑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얇습니다. 뒤쪽에 여기 스티커 부분 떼주고 또 요 부분도 떼주고 짠. 처음 까보면 딱 보이는 게 카메라가 확실히 커져 있는 거 찾아볼 수 있고 저는 항상 그렇듯이 검정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성품이라고 할 것도 없이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 들어가져 있고 설명서 부분 같은 경우는 핀을 비롯해서 어쩌구저쩌구 스티커 요렇게가 전부라는 거. 제가 지금 현재 아이폰 13 프로맥스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12에서 13 넘어올 때는 무게 차이가 딱 들어봐도 바로 느껴졌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무게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이폰 14과 마찬가지로 옆쪽에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어떤 게 14인지 13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켜지기 전까지는 알기가 조금 힘들고 뒤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카메라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카메라 크기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게 13 제품이고 요게 14 제품인데 굉장히 커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 제품 같은 경우가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검정색으로 요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봐도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검정색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서 보여드려도 요게 동일한 색상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14 제품이 조금 더 검정검정스럽다는 거. 전체적인 모습도 조금 검정색이고 카메라 부분도 검정색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옆쪽 부분을 확인해봐도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실버 색상 약간 반짝거리는 재질을 가지고 있다면 요번 제품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솔직히 색상이라든지 외관 같은 경우는 별로 저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않는데 항상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한번 14에 껴보려고 하는데 14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한데 카메라 부분이 커서 보시면은 카메라 부분이 들어가지지가 않는다는 거. 케이스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레이터 케이스라고 해서 아마 이것보다 얇은 케이스는 없을 겁니다. 보시면은 진짜 종이짝처럼 얇은데 요 소재 자체가 케블라라고 해서 원래 방탄조끼 만드는 그런 소재로 만드는 제품입니다. 이전에 아이폰 12 구입할 땐가 요거 한번 리뷰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계속 13 제품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14 제품도 바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현재 날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케이스 강추드리는 제품이니까 요것도 한번 같이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켜지고 있는데
켜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헬로 나오고, 아, 중국어 안녕하세요가 딱 바로 나와주면 좋을 텐데, 안녕하세요. 그 다음은 일본말 올라 봉주루 이런 씨. 아무튼 요 제품 이전 제품과 요렇게 갖다 대면은 바로 찾습니다. 요거 보셨죠? 요거를 딱 맞춰주면 요 핸드폰에서 요 핸드폰으로 전부 다 이동이 됩니다. 아주 수월하게 이전 사용하던 핸드폰에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전부 다 데이터가 이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설정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보호필름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구입하시면 요런 거 전부 다 붙여주고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얄짤없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구입할 때마다 스피겐 요걸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요거 좋습니다. 요렇게 이지핏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구입하면 똥손들도 1mm도 실패하지 않고 딱 붙일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붙여볼 건데 일단 까보면은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두 개가 들어가져 있는데 요런 식으로 케이스가 덮여져 있어서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딱 끼우면 요게 딱 맞아서 굉장히 붙이기가 수월하다는 거. 화면 변경해서 보여드리면 설명서 어쩌고저쩌고 나와있고 스퀴즈 있고 그 다음에 열어보면은 렌즈 클린하는 거랑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닦고 그 다음에 여기 스티커 제거하는 부분 제거한 다음에 딱 맞춰서 끼신 다음에 한번 쭉 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티커를 쫙 제거를 해주면 진짜 깔끔하게 붙었죠. 요거 필름만 싹 제거를 해주면 정말 샵에서 붙인 것처럼 깔끔깔끔하게 1mm도 오차없이 붙여진다는 거. 얼추 세팅이 맞춰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3부터 사용을 했던 사람으로 그때부터 찍은 사진이 차곡차곡 계속 넘어오면서 10년이 넘는 사진까지 전부 다 이곳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핸드폰으로 바꾸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 256기가를 구입을 했는데 워낙 앱이 많아서 그런지 넘어오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 있다는 거. 아무튼 개봉해보면서 몇 시간을 만져봤는데 훨씬 더 검정검정해진 요 프로맥스 아주 마음에 든다는 거.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화면도 훨씬 더 좋아졌고 그리고 카메라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되게 웃기네. 이번에 새로 나온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지 0.5배, 1배, 2배, 3배 요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 실제로 핸드폰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서 카메라 들고 나가기 귀찮을 때는 리뷰 영상 같은 경우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프로맥스로 구입했고 프로맥스 한번 업그레이드하면 화면도 크고 카메라 화질이 프로 제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구입을 하기는 힘들다는 거. 한번 프로맥스 만들어 놓으면 절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 요 스펙이라든지 요런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요번에 가장 많이 변경된 다이내믹 아일랜드 요것만 조금 보여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숏컷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노래를 틀어서 소리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다가 보통 멀티태스킹을 한 다음에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는 경우 노래가 위쪽에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꾹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작은 화면도 띄어지고 만약에 이 부분을 크게 클릭하면 바로 뮤직 어플로 이동이 됩니다. 만약에 타이머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닫아놓게 되면 마찬가지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두 개가 전부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꾹 누르면 타이머만 볼 수 있고 이 부분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타이머로 이동 아니면은 뮤직 이렇게 이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이내믹 아일랜드라고 전했는데 따분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카메라 펀칭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는 거. 아무튼 13에서 14 제품 같은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방금 말씀드린 요 다이내믹 아일랜드 그리고 개선된 카메라 외관 부분 같은 경우는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해봐야지 솔직히 요렇게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해봐도 어떤 게 어떤 건지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카메라 같은 경우도 아직 테스트는 해보지 못했지만 와이프가 1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비교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둘째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K로 빠른 영상 찍어가지고 큰 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 아무튼 저희 집에 13, 14, 프로맥스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찍어가지고 비교한 영상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맥스 제품 개봉해보고 바뀐 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13 제품과 비교 그리고 비디오 촬영 비교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애플워치 울트라 제품이라든지 아이폰 14 제품 리뷰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 카드 클릭해서 확인해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